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채운앱입니다. 오늘은 엑셀표에 있는 수식이 보통 수식 입력줄에 노출이 되는데요. 중요한 수식 같은 경우에 수식 입력줄에 노출이 되지 않게 숨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 명세표가 있습니다. 각 항목이 있고요. 이 항목은 조건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셀을 클릭하게 되면 수식 입력줄에 그 수식이 표시가 됩니다. 이 수식을 숨겨보려고 합니다.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그럼 먼저 밑에 있는 조건들을 삭제합니다. 모두 지정해서 조건을 삭제하고 세부 셀들을 클릭을 해보죠. 그래도 입력줄에 수식이 보입니다. 그럼 시트 자체를 모두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오른쪽 메뉴에 보면 서식이 있습니다. 서식에서 아랫부분 셀 잠금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식이 있는 곳에 삼각형 점이 생겼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서 수식이 보이는 이 셀들을 모두 지정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놔두고요. 눌러서 모두 지정을 한 다음 다시 확인을 해보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셀 서식에서 보호 클릭한 다음 잠금과 숨김 체크해 줍니다. 확인. 그런 다음 셀을 클릭해도 아직까지는 수식이 나타납니다.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나타나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셀들을 지정한 다음 서식에서 시트 보호 클릭합니다. 그리고 임의의 암호를 입력합니다. 확인. 똑같이 그 암호를 한 번 더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셀들을 클릭해 보죠.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숨겨진 수식이 나타나게끔 수식 입력줄에 보이게끔 해보겠습니다. 셀들을 모두 지정한 다음 서식에서 시트 보호 해제 그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그럼 다시 원래대로 수식이 수식 입력줄에 나타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